안녕하세요. 피톨릭의 집사 별량입니다. 오늘 고양이 식기 파우와우의 실리콘 더블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우와우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제품들은 주로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로 장난감과 식기류입니다. 실리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기 젖병과 요즘은 주방 조리 기구에도 많이 사용되는 안전한 소재입니다. 스테인레스 소재인 식기와 더불어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내열성도 뛰어나 주기적으로 물에 끓여 소독이 가능하니 더욱더 안심이 되겠죠? 자, 그럼 포장 박스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잠깐만. 일단은 여기 위에 파우와우라는 브랜드 네임이 보이고요. 무독성 소재, 미끄럼 방지, 위생적 사용, 개미 접근 방지, 반영구적 사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더블 볼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이제 여기 전체적인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이제 포장지 투명하게 해서 한쪽 면만 이렇게 보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이즈가 이제 라지 사이즈인데요. 박스를 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박스에서 나온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소재의 식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은 소재와 더불어 디자인 특성상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끄러지지가 않고요. 미끄러짐이 거의 없어요. 미끄러지지가 않고 그래서 애들이 식사하는 도중에 이거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이 매트 안에 매트가 조금 오목하게,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오목해요. 이 오목한 매트 안에 물을 넣으면 개미가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사료만 이렇게 놔야 했으면 개미가 꼬이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이 이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고양이들이 사료를 먹을 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깨끗이 먹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변에 부스러기나 알갱이들을 흘리면서 먹으니까 이 바닥이 식기만 있을 경우에는 이 바닥 전체가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매트를 깔고 사료를 주면 이 안에 매트에 이제 사료 부스러기들이 막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식기를 나중에 치우고 이렇게 털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설거지를 하면 깨끗하게 방 안이 더러워지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가 라지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이즈는 두 가지로 나눠요. 스몰 사이즈하고 M라지 이렇게 같이 이제 나누는데요. 스몰 사이즈는 전체 가로 세로 높이가 360 곱하기 210 곱하기 34mm 이고요. 식기 용량은 160리터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은 식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인터넷 쇼핑몰마다 차이가 약간씩 있어서 12,000원대부터 20,000원까지 가고요. 유사 제품으로 슈퍼펫 실리콘 더블 식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식기 이 매트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M라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M라지 사이즈인데요. 요 M라지 사이즈는 전체가 요 460, 그 다음에 270, 그 다음에 높이가 42mm예요. 그래서 식기 용량은 350ml, 요 350ml짜리가 이제 두 개가 되겠죠. 350ml는 보통 이제 우유팩 중간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죠. 그래서 이게 가격은 15,000원대부터 22,500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파워아우의 제품은 색상이 이 블루 색상 말고 핑크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기
식기 종류도 워낙 많지만 고양이에겐 깨끗하고 안전한 식기를, 집사님에겐 편리함을 주는 식기가 좋겠죠. 그럼 이 식기의 평점을 매겨보도록 할까요? 이 식기의 평점은 가격면에서는 이만한 이제 실리콘이고 이제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3점 만점에 저희가 3점을 주었고요. 기능성도 3점 만점에 3점, 디자인도 2점 만점에 2점, 기타는 이제 2점 만점에 1점을 주었습니다. 총점은 총 그래서 10점 만점에 9점이에요. 제가 이 식기에서 1점을 깎은 이유는 큰 단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가 스테인리스 식기보다는 독일 식기를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굳이 흠을 잡자면 이쪽에서 1점을 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점은 독일보다는 가볍다는 거. 그래서 이동하거나 설거지할 때 편리하다는 점은 독일보다는 큰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원목 테이블인데요. 고개를 너무 숙이고 밥을 먹다 보면 고양이들은 주변에 많이 흘리기도 하고 가끔씩 구토도 하는데요. 이 자작나무로 만든 원목 테이블을 보시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식사하는데 아주 편안해하죠. 어떤 분들은 가장 편한 높이가 동물의 앞다리의 관절 높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에 해당하는 이제 팔꿈치 높이예요. 이 이제 자작나무로 만든 원목 테이블은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요. 또 이제 원목 캣타워가 있으시면 같이 어우러져서 더욱 효과 만점이겠죠. 이 제품은 트릴로라는 데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옆에 이제 트릴로라고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저희 이제 캣타워랑 같이 저희가 주문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자작나무에 방수 마감이 업그레이드 된 원목 식탁인데요. 이 식탁은 이제 2구로 되어 있고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1구, 2구, 3구 그건 이제 마음대로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2구로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높이가 135mm고 여기가 이제 180mm, 요쪽이 이제 요쪽의 길이가 570mm예요. 그리고 이제 그릇을 넣는 이 홀 사이즈는 이제 그러니까 130ml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릇을 따로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원목 식탁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독이롤 많이 사용해서 많이 넣으신데 저는 이제 독이가 없어서 이제 멜라민 식기를 넣어놨는데 독이로 쓰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가 이제 좋아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딱 실수로 산 원목 테이블이 돼버렸어요. 왜냐? 저희 고양이들이 특징이 다리가 짧은 먼치킨이라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우리 먼치킨들한테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의 신체 특징을 간과한 거죠. 물론 이제 베베라고 스코티시 폴드가 있긴 하지만 주로 쓰는 아이들이 이제 먼치킨 3마리인데 제가 너무 실수로 이렇게 높은 식탁을 사주는 바람에 아이들이 이제 고개를 쳐들고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얘들아 미안해. 그래서 다음엔 꼭 이제 맞춤 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쁜 식탁은 병원으로 슝 하고 병원 양이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너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저희 먼치킨 아이가 식탁 위에 올라서서 먹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 백운이는 그나마 좀 먼치킨 중에서도 다리가 좀 길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한데 다리가 짧은 술트하고 베리는 먹기가 좀 힘들어요. 자, 식탁이 올라서 사료를 꺼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탁에 올라가는 버릇없는 고양이가 되어버렸죠. 다음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더블볼 식기에서 식사를 하는 우리 베리입니다. 높이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편이 저희 고양이한테는 아주 편한 그런 식기가 되겠어요. 오늘은 양이 식기 파우와우의 실리콘 더블볼과 트릴러에서 나온 자작나무의 원목 테이블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 그럼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별량이었습니다.